가을이도 여기 이렇게 하고 있고. 에? 나오고 싶어. 안 돼. 너 나오면 큰일 나, 너. 나오면. 거기 있어. 알았지? 응. 쟤네들한테 가보자. 어쩌나. 아유, 우리 너는 줬는데 왜 자꾸 쫓아와? 응? 먹을 거 줬잖아. 왜 자꾸 오는 거야, 우리는? 어? 쟤네들은 먹나? 어디 보자. 어우, 셋이 맛있게 먹네, 쟤네들은. 어? 이쁜이, 업둥이, 은밀이 다 먹는데 너는 뭐 하냐? 집안에,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저기가 가만 안 있어, 천돌이가.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놀아, 응? 잘 먹는다. 아가들 잘 먹네. 먹더미는 어디 갔다가 꼭 아침에만 오대. 낮에는 잠깐 있거든. 많이 싸돌아다니는 것 같아, 저 녀석은. 중성화한 놈이 뭐 이렇게 싸돌아다녀. 저놈 봐, 밥그릇 거의 다 차지하려고 그래. 아유, 얌전히 착하다. 맛있게 먹어라, 얌전히. 아, 저께 오래간만에 보네, 얌전히. 어?
그랬어? 나보고 야옹야옹했어? 어이 착해. 우리 얌전히 아이 착하다.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얌전히. 나보고 그냥 밥 달라고 야옹야옹했구나. 알았어. 새보미가 여기 왔어요. 삼총사가 다시 모였네. 응? 아니, 노랑이는 뭐 하는 거야? 빨리 올라가서 먹어야지. 옳지. 아우, 새보미 먹보야. 야, 샴들이가 그 새보미 말을 듣고 일로 왔네. 응? 여기가 좋지 마. 어디 딴데가 있지 말어. 거기 비피할 데도 없잖아. 세금이 저쪽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더구만. 응? 거기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지. 그지? 뭐하러 그냥 그 남의 동네 가서 텃세 하는 데서 이렇게, 응? 서러움 받으면서 사냐? 샴돌이. 아유, 바보. 봐봐, 여기 친구 노랑이도 있고, 샴돌이도 있고, 얼마나 잘해줘. 거긴 애들이 전부 다 텃세 부리잖아. 그지? 응. 거기 있으면 좋지. 어이, 착하다. 야, 샴돌이 그 빨리 먹지만은 저 새봄이 먹는 속도는 못 쫓아가네. 노랑이는 뭐 하는 거야? 응? 닭가슴살 한 쪼가리 먹고 나서. 저거 알아. 새봄이 또 먹는 거. 샴돌이도 빨리 못 먹네. 지금 보면 노랑이가 제일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샴돌이, 그 다음에 새보미가 제일 어려요. 세 마리 다 중성화했습니다. 아유, 잘 먹는다, 새보미. 이야, 말도 못하게 빨리 먹네. 오늘 아침에도 이 간식 그릇은 나와 있고, 여기는, 어우, 밥은 싹 먹었네. 어? 저쪽 밥은 안 먹었는데 이쪽 밥은 싹 먹었네. 놀랍습니다. 어, 꽃님아. 너 엄마 새끼 어디다 뒀어? 이야, 없는 줄 알았더니 꽃님이가 왔네. 배고팠구나, 꽃님아. 아유, 착해, 우리 꽃님이. 아유, 세상에, 꽃님아, 너무 반갑다. 아유, 우리 꽃님이. 배가 홀쭉하네. 새끼 어디다 뒀냐? 난 아주 너 어디 이사 간줄 알았어. 세상에, 우리 꽃님이 너무 반갑다. 야옹이다, 꽃님아. 아유. 어디 새끼들 급하게 왔구나? 응? 저희 간식도 주고 아유, 우리 꽃님이 갈게. 홀쭉해졌네, 배가. 세상에. 새끼 먹이느라고 그냥, 아이, 착하다. 우리 꽃님이 이렇게 오는 줄 몰랐어. 근데 그럼 어제 그 털이 너털 같아. 응? 흰색이랑 잿빛, 약간 노르스름한 거 섞인 거 삼색이 털이야. 어제 누구랑 싸맸니? 아유, 우리 꽃님이 다치면 안 되지. 새끼들이 있는데, 응? 조심하고. 아유, 우리 꽃님이 착하다. 아유, 너무 반가워, 꽃님아. 아유, 불쌍해라. 아유. 새끼 젖뛰면 요번에 꼭 중성화하자. 응? 아유, 착해. 왜, 천천히 먹어. 다 먹고, 꽃님이가 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가. 아, 알았어. 꽃님이 가.
새끼. 맛있게 먹었어? 아이 새끼 우리 꽃님. 아이 새끼 아이 새끼 아이 새끼 우리 꽃님이. 너 가. 나안 쫓아갈 테니까 집에 가. 알았지? 그래, 글로 가. 그래. 고양이가 이걸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진짜. 아이고, 조경이 갇혀갖고 새로 옳지 나왔네. 나왔다. 아이 바보야, 문 열어놨어. 임마 글로 나와. 지금 무슨 새야? 딱따구리인가? 몰라? 보건센터지. 지금 나안 나왔나? 딱따구리네. 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딱따구리인가 보다. 저 어디로 갔어? 그거 갔냐? 딱따구리야. 잘못 날리는 것 같은데, 쟤. 아, 여기서 얼마나 기운을 뺐어. 거의 싸운 것 같은데, 내가. 아니야, 아니야. 고양이한테 그렇게 올라올 정도로 안 하지. 아주 살았어. 따라갔다. 고백이 밥 먹네? 소심이랑 구경이는 어디 갔어? 안 보이네. 내가 너무 일찍 와서 그런가? 근데 당분간은 내가 일찍 와야 돼. 내 일이 있어갖고. 고백이 밥잘 먹네. 소심이랑 구경이가 어디 갔을까? 안 보이네. 산 위에 있나? 어디서 낮잠 자나? 안 보이네. 고백아, 여기다 밥 차려놓고 가니까 애들 오면 먹으라고 그래. 알았지? 여기다 이렇게 차려놓고 갑니다. 소심이나 코베기가 멀리는 안 갔을 거예요. 와서 먹을 겁니다. 어디 갔을까? 아유, 구경이 왔네. 이리 와. 구경아, 너 어디 있었어? 야옹. 아유, 소심이는 어디 있냐? 구경아, 여기 맛있는 거 해놨어. 와서 먹어. 알았어, 갈게. 아이, 그렇게 와서들 먹어야지. 너도 얼른 올라와서 먹어. 응? 소심이 너 어디 있었어? 산 위에 있었어? 누나는 더우니까. 어디 갔어? 어? 누나가 없어. 누나는 어디 갔냐? 어이, 방울이 너 혼자 있어? 먹느라고 말도 안 하네. 이놈 추루. 아주 귀신이야, 귀신 추루. 누나는 어디 간지 없네. 저쪽에 찾아봐도. 방울아, 추루만 먹지 말고 밥도 먹어. 알았지? 응? 아이, 착하다, 우리 방울이. 야옹이다. 시험들아, 너 갈게. 아침에 새봄이랑 있었잖아. 응? 거기 노랑이랑 다 같이 있어. 또 여기 온 거야? 거기보다 여기가 낫냐? 아니, 거기는 널찍하고 뭐 누구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좋은데 왜 여기 왔어? 우리 동네 애들 여기는 터세하고 막 그러잖아, 그지? 우리 시암들이 참 희한한 놈이야. 그 동네 친구들이 있는 데서 너만 여기 빠져나와 있냐? 응? 아침에 거기 있으니까 보기 좋더구만. 노랑이랑 새봄이랑 같이 셋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혼자 이게 뭐야, 멍하니 있는 게. 참. 갈게. 얼른 집에 가. 어미가 계속 먹고 새끼는 어디 간지 안 보이네.
어제부터 안 먹던 어미가 먹네. 추루를 좋아하는구만. 별님은 어디 갔지? 별님이 없나? 별님이가 없네. 별님이가 어디 간지 없네요. 달님이만 있어요. 달님이 혼자 먹네. 응? 별님이가 없어갖고. 별님이는 어디 갔을까? 응? 아무튼 뭐 달님이도 먹어야지. 근데 별님이가 어디 간지 안 보이네.